인터넷을 이용해서 제가 좀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아주 옛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신앙이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매스컴이나 과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하도 발달하다 보니까 무슨 뭐 진화론도 나오고 뭐 그래가지고 애들이 전부 너무 사람이 원숭이가 이렇게 변화돼서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하는 이 생각이 머릿속에 한 80%가 자리 잡고 있어요. 애들 마음속에. 그리고 또 우리들도 한 반 정도는 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뭐가 생겼느냐 하면은 무신론이 생기고 공산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목숨도 짐승처럼 막 죽이는 공산주의가 왜 생겼느냐? 인간이나 동물이 변화돼서 진화가 돼서 인간이 된 거 아니야? 바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 인간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아멘. 네, 이 믿음으로 시작돼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풀리고 부활이 풀리고 영생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하늘에 태양과 달과 별까지 만드셨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커다란 태양과 달도 만드시고 그리고 또 수많은 별도 만드셨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수많은 동물, 식물들을 다 만드셨어요. 식물들. 얼마나 많은 식물들이 있어요. 그저께는 그냥 그저께는 저기 화랑유원지에 나갔더니 그냥 벚꽃이 펴가지고 얼마나 멋있는지. 근데 어제 비가 와가지고 다 떨어졌어. 근데 하면 12홍이에요. 한때 제일 좋을 때 가서 꼭 구경하셔요. 자, 하나님께서 예쁜 꽃들도 다 만드신 줄 믿습니다. 어떤 이런 거 보시면은 또 어떤 할머니들은 우리 손주 갖다 줘야지 해서 점 찍어놓고 계신 분이 계셔요. 네. 손주들이 다 컸으면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사라지죠. 나중에 여기다 놓을 테니까 손주 갖다 주실 분이 있으면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이쁜 꽃들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느냐? 수많은 나비와 그리고 이 벌레, 이 벌레들을 만들었어요. 벌레. 이 벌레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벌레가 얼마나 있다고 보면은 꼬치가 됐다가 나중에 거기서 날개 달린 게 또 툭 튀어나와. 그리고 막 날아다니고.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네? 그런 이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사람이 계획을 해서 만들 수 있겠어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예쁜 벌레들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세상에 수많은 벌레들이 그냥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꽃술을 옮겨주니까 또 이렇게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또 멋진 걸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새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알낳는 새들, 새들을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벌벌 날아다니는 멋진 새들을 만들었어요. 물에 또 딱 내려앉으면은요, 물에 가라앉지도 않아. 배처럼 둥실둥실 뜨면서, 이야. 새들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 동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동물들 새끼를 낳아가지고 젖을 먹이면서 그리고 새끼를 키우는 동물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이런 동물들을 아주 예쁜 동물들을 깡충깡충깡충깡충 뛰어다니는 동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집에도 개 한 마리 있는데. 네, 아유. 네, 개들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만드시고 나니까 이 개들이나 동물들이나 곤충이나 새나 물고기들이나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하나님하고 이 소통이 안 돼. 하나님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의견이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할 줄도 모르고 예배 드릴 줄도 모르고 찬양할 줄도 모르고 안 되겠다.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게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예, 공산주의자들은 사람도 동물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니까 막 죽이잖아요. 예, 짐승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인간은 동물이 아닌 만물의 영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보니까 직접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셔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기운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어르신들 이거 하다가 쓰러집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요 이거를 10개를 한꺼번에 확 불면 10개가 쫙 불렸어요. 와.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 불리기도 힘들어요. 이게 잘못 불다가 또 푹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마음을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부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가 않아. 돈 많은 사람이 더 골치가 아파. 하나님을 찾으면 행복해. 애기들은 엄마 아빠만 있으면 행복한 거야. 애들한테 아무리 장난감 주고 그냥 뭐 돈 먹을 거 갖다 줘도 이게 조금 있다 보면 엄마 그러는 거야. 애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쁜 옷이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아. 결국은 엄마를 찾아. 엄마가 있으면 행복한 거야.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재산이 많고 땅 많고 건물 많고 뭐가 필요가 있어요. 다 죽으면은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다. 그 얼마나 하나님.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게끔 하려고 하나의 계명을 만들었어요. 네? 그 계명이 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 나무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나무. 근데 그 나무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 특별한 나무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생명나무 선악과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생명나무로 선택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데 영생을 얻는데 그 사람은 꼭 하는 짓이 그 도움이 안 될 거 선택한단 말이야. 그 먹을 것도 많은데 왜 담배를 선택해? 그 마실 주스도 많고 음료수도 많은데 왜 꼭 술을 선택해? 인간은 꼭 이상한 걸 선택해. 혹시 여기 잘못 선택하신 분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고 다른 거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런데 아 그 생명나무 열매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세상에 사람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과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성경에는
너 트리, 너 브루츠 오브 노리지, 지식의 나무라, 지식의 열매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악,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이거는 먹지 말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죽지 마. 아니, 뭐, 너희들 이거 먹지 마. 처음에는 네, 그랬겠죠. 아, 그런데, 아, 이게 웬일이야. 네? 거기에 갑자기, 예? 툭 튀어나온 등장물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사탄이야, 사탄. 그게 하나님이 사는 세상에 사탄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 그놈의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꼭 끼어든단 말이야, 이놈이. 어? 이게 뱀으로 다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지만, 실상은 이게 사탄을 상징하는 거야, 사탄. 이게 꼭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사탄이가 예, 우리를 충동질하고 유혹을 하고 속여서 죄를 짓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제정신 가지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어린애를 입양해가지고 그렇게 두들겨 패서 갈비가 그 열 몇 개가 부러지고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해서 애가 나중에 죽어요. 그게 제정신 가지고 돼야 한대요. 이 제정신 가지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게 어느 날 쑥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이상해지고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감정이 격해지고 그 다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러다 보면은 폭력이 일어나고 이혼하고 두들겨 패고 미워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아, 이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이 악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이길 수가 있나? 못 이겨요. 근데 이 녀석이 아 와가지고서 자꾸 처음엔 남자를 유혹한 게 아니고 여자를 유혹을 했어요. 왜냐면 여자가 좀 만만하거든. 오늘도 보니까 여자가 많이 왔잖아. 남자는 고집이 씨가지고 참 나가 안 들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친구들 교회 가자고 해도 잘 따라 어디가 안 따라 어디가 바둑 들어가야 해. 바둑 들어가고 그러죠. 어? 그런데 이 여자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왜 이런 미연을 안 따먹는 거야? 어머머, 이거 따먹으면 죽어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아니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아, 이거 먹어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아 이거 먹으면 지혜가 생긴단 말이야, 지혜가. 어머머, 정말이야? 어, 정말이지, 먹어봐. 이렇게 자꾸만 거짓말하니까 이게 거짓말에 못 속아요.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를 따먹는 거야. 냠냠냠냠냠냠. 근데 먹었으면 집안 따먹지. 왜 또 남자한테 또 따먹자고 또 꼬셔요? 여보, 이거 먹어봐. 어머,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아, 먹어봐요. 나 먹었는데 아유 너무 맛있어요. 정말이야? 나도 먹어볼까? 먹어봐요. 나도 먹어볼까? 그래가지고 맛있다. 근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요. 네, 죄를 짓는 기쁨은 잠깐이야. 그 후에는 곧 고통과 고독과 그리고 네, 죄의식이 몰려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우린 걸 먹었으니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뵙지? 우리 숨어요, 숨어.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오고 숨는 거야,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아, 왜 죄 때문에 그런가, 죄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은 누가 교회 가자고 그러면, 응? 나도 가볼까? 그래서 따라와요. 근데 죄가 많은 사람은 싫어 이렇게 숨어요, 숨어. 그래가지고 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때부터 많은 벌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악한 영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나쁜 벌을 주신 거예요. 네? 만일 약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면 죄를 안 짓죠. 근데 이제 막한 영이 자꾸 들어와. 그러니까 벌써
이 아담과 하와가 애를 낳았는데 가인이 벌써 그냥 그 동생이 미워 죽겠는 거야. 자기 재물은 안 받아주고 동생 재물만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그냥 미워가지고 그냥 참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아니 그 동생을 끌고 들판으로 와가지고 동생을 때려 죽이잖아요. 첫 번째 사람부터 첫 번째 자녀들부터 이렇게 속을 새기기 시작해. 근데 아이 마귀가 들락날락하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점점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야. 돈이 있으면 있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남이 가진 것도 뺏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지나가는 여자를 납치에다가 죽이는 그런 사람이 없나. 요새 별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칼을 만들어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응? 아니 칼만 만들어요? 응? 그 다음부터는 그냥 검소한 걸 만들겠다고들. 예, 진짜 요새는 진짜 무슨 전쟁 무기가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어휴, 요새 드론 가지고 막 싸우대. 드론 가지고 응? 우크라이나 전쟁 거니까 드론 없이는 싸움이 안 돼. 예. 요새 이제 드론 가지고 싸우는 거야. 드론. 참 별일들이 많아요 요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전쟁을 하고 남을 죽이고 남의 땅을 뺏고 막 그러기 위해서 그냥 그다음부터 막 활도 만들고. 네. 어휴. 네. 남자애들은 이 활을 그렇게 좋아하대. 전부 와서 활 만들어 달라 그래요. 남자애들은 진짜 뭐 싸움의 본능이 있어. 여자애들은 이제 이쁜 꽃을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그때부터 이렇게들 활도 만들어가지고, 이야! 이야! 예, 이렇게 활도 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냥 막, 예? 김정일 같은, 김정은이 같은 녀석은 또 미사일 만들어가지고 맨날 빵빵 쓰고 앉아있잖아요. 그냥 발사! 뿅! 성공입니다. 아이 참, 참 할 일 되게 없어요. 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 사람들이 완악해졌어. 사람들이 완악해져가지고 아 다 지옥에 가게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야 안되겠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죄를 짓고 지옥을 가면 이게 내 마음이 아프구나. 왜냐면 인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하나님이 만든 자녀들이 오라는 천국은 안 오고 다 지옥을 가는 거야. 안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야. 아,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뭐 탱크를 몰고 와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원래 구약시대 때는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 한 마리 가지고 와서 양을 대신 죽여서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수많은 양들이 죽었어요. 수많은 양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됐어요. 그래야 내 죄가 용서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게 성공하는 거예요. 짠! 박수!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아 돌아가시니 얼마나 제자들이 슬펐겠어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 돌아가시니까 그래가지고 다들 낙심해 있는데 아 3일이 되었을 때
그 중에 어떤 여자들 세 명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모량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왜냐면은 유향.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가 썩지 않도록 그 모략을 발라준다, 모략. 그걸 딱 발라드리려고 하는데, 무덤 속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 유대나라 무덤은 이렇게, 이런 공간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조상들부터 그냥 위쪽에다가 이렇게 앉혀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누우셨던 곳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그런데 갑자기 누구를 잡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물론 가끔 있어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자기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그러시더라고. 네. 영안실에서 네? 뭐 살아났대요. 그래서 죽어서 뭐 보인 게 있었느냐고 생각나는 게 있느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본 게 없대. 네. 그럼 나중에 또 죽으시면은 그때는 어떡하시겠느냐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죽는 거지 뭐. 그럼 천국 갈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 있어?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던데. 그래 아유 뭐 전도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중요한 것은 지금도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목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예,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예, 제일 간단한 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 네, 이렇게 세우면 돼요. 교회를 세워라.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 배우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면 아 천국에 가리라.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가요? 네, 천국 가는 건 간단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면 되는 거야. 아멘. 예수님 십자가가 나중에 갑자기 여러분이 죽는 날엔 비행기가 돼요. 네. 여러분이 죽는 그날엔 이 십자가가 비행기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 간 거예요. 예수님, 난 예수님이 좋아요 붙들고 있던 사람은 휘잉 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오, 천국이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제가 40년 전에 이제 우리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암에 걸리셔서 많이 고생을 하시고 이제 제가 옆에서 똥을 좀 다 닫아드리고 우리 어머님 돌아가실 때 제가 막 그 의사들이 하는 일을 내가 다 했어요. 뭐 그러니까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마취제 주사 놓고 바늘로 콕콕 쑤셔서 탁 집어넣으면 여기서 막 물이 나오고 배에서 동막염에서도 막 물이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사왔죠. 가서 병원에 한번 가면 한번 갔대. 그때 돈 3만원이었어. 근데 나 혼자서 그냥 돈 안 드리고서 맨날 해주니까 어머님이 한 1년 더 사셨어, 내 덕분에. 근데 나중에 막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갑자기 눈이 막까지 지켜지면서 막 누구한테 끌려가는 것 같아. 그럴 때 내가 옆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라! 우리 어머님을 놓고 와라!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라! 내가 그랬어요. 그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믿음이 친구 왔어. 그러니까 나중에 나 돌아가신 줄 알고 온 친척들 다 불렀어. 그랬더니 막 뭐냐 대전에서도 오고 어디서도 그냥 다 왔는데 와서 보니까 너 좀 있다 보니까 정신이 돌아왔어. 왜 들어왔어? 죽은 줄 알았더니.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러시는 거야. 뭐 이리 오서 만약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모습이 막 진짜 막 누구한테 끌려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또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랬더니 또 팍 하더니 또 몇 시간 지나니까 또 정신이 또 돌아왔어. 그때도 또 친척들 다 불렀지.
안 돌아가셨어. 아, 근데 그리고 나니까 우리 어머님이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다시 믿어야 되겠다. 옛날에 처음에 잘 믿었는데 도중에 안 믿었거든. 예수를 잘 믿다가 돌아가시니까요, 주무시는 것처럼 가시고, 와, 정말 주무시는 것처럼 편하게 가셔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가는 것처럼 편하게 가. 지옥 가는 사람은 수영하고 태평양 건너가는 거하고 똑같아. 수영해서 태평양을 건너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고통이지. 근데 비행기 한 번만 타면 5시간이면 로스앤젤레스 도착인데, 7시간인가? 천국은 쉽게 갑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고 꼭 천국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네,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자, 이제 불을 꺼주세요. 네. 똥똥거리면서 살았어요. 나는 이 성남에서 제일 가는 부자야. 내가 빚만 빼고도 돈이 더 많아. 내 성남에 이 땅들 가운데 한 5만 평은 내가 가지고 있지. 금사가이 땅. 아이고, 대장동도 원래 내 땅이었어. 아유, 그거 괜히 팔았어. 아유, 아들네 말이야. 아. 이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으면 끝장이야. 그래서 내가 결심을 했어요. 그게 뭐냐? 아, 죽기 전에 돈을 다 쓰고 죽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무조건 5천만 원씩 쓰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날마다 잔치를 벌리는 거야. 날마다 잔치를 벌리고 소를 10마리씩 잡아. 닭을 200마리씩 잡고 돼지 30마리씩 잡아. 온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아주 실컷 배불리 잘 먹이고 술도 좋은 걸로만 마시고 아유, 오늘도 잔치를 또 벌려야지. 들어가서 잔치 준비를 하자. 하지만 이 송남에는 아주 가난한 불쌍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배고파요. 병이 들었어요. 밥 좀 주세요. 밥 좀. 그래. 여기 부잣집은 날마다 잔치를 벌리니까 여기서 먼저 얻어먹으면 되겠다. 부자 아저씨한테 먹다 남은 갈비라도 조금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 부자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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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들고 배고픈 나사로 왔어요. 부자아저씨! 누구야? 누가 날 불렀어? 아니, 아무도 없는데. 아니, 밥 실컷 잘 먹고 술 먹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날 불러? 들어가서 술이나 마셔야 되겠다. 어이 무서워. 저 아저씨 엄청 무서워. 근데 내가 왜 숨었지? 밥을 얻어 먹어야지. 그냥 숨으면 어떡해. 아니야, 다시 한번 용기를 내가지고 부자아저씨! 부자아저씨! 도와주세요! 부자아저씨! 누구야? 아니, 도대체 또 누가 날 불렀어? 여러분! 여러분이 불렀어요? 아니요, 이상하도다, 이상하도다, 참으로 이상하도다. 아니, 도대체 사람은 없는데 누가 날 자꾸 부르는 거야? 응? 도대체 누구야? 뭐? 도대체 누구? 안녕하세요. 아이 녀석, 야 이놈아, 갑자기 인사를 하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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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아 야 죄송하지 마 죄송하지 마. 야 그래 나 왜 불렀어? 아저씨 왜? 제가 배가 고파요. 그래서 안 들어오자라고? 밥 좀 주세요. 뭐? 너희 배준밥이 어딨어? 그럼 먹다 남은 고기라도 좀 주세요. 뭐? 고기를 달라고? 너 같은 거지한테 고기를 줘? 예, 예,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실 거예요. 제발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야, 이놈아! 너 같은 거지한테 줄 고기가 어딨어? 너한테 거지 같은 거지한테 줄 밥이 어딨어? 이 거지 같은 녀석 같으니. 거지 같은 녀석이 아니고 거지예요. 뭐야? 야, 이 녀석아. 나 너한테 줄 밥은 없어? 너 나한테 밥 달라는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너는 죽을 줄 알아? 밥 달라고 안 그럴게요. 그래? 라이스 좀 주세요. 뭐? 라이스가 뭐야? 여러분 라이스가 뭐예요? 밥이잖아 이 녀석아. 그러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배가 고파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야, 너 배고픈 거 없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어? 너 같은 거지한테 줄 밥은 없으니까 빨리 꺼져! 나쁜 녀석.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니, 이 녀석이 매를 좀 맞아야 되겠나? 왜 그러세요? 매를 좀 맞아야 되지. 저런 녀석 매 좀 맞아야 돼. 에이? 어, 이렇게 부자는 거지를 업신여기고 때리고 그리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이 거지는 그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었어요. 뭐야, 밥 주기 싫으면 때리지나 말지 왜 때려. 그래도 내가 그냥 돌아가면 안 돼. 저 아저씨 저렇게 살다 죽으면 분명히 지옥 갈 거야. 100% 지옥 가. 저런 사람한테 전도를 하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전도를 해야 돼. 할아버지, 아저씨, 아저씨, 아메 또 그래? 아이고 이놈아, 아주 둘에 집에 안 갔어. 아저씨, 너 밥 달라고 그러지? 아니에요. 그럼 왜 왔어? 밥 달라는 게 아니고요. 전도하려고 왔어요. 와, 전도가 뭐야 또? 아저씨. 왜?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가. 뭐?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돼.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가요. 할아버지 제발 좀 예수님 믿으세요. 예? 예? 야, 여봐. 난 예수님 안 믿어도 이렇게 건강하게 돈도 많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이게 내 집이야, 이게. 이게 500평짜리 집이야, 이게. 아, 그런데, 이 집값만 했죠. 50억이 넘어.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에? 아, 내가 뭐하러 예수를 믿어? 예수를, 왜 믿어? 아저씨, 사람이 죽으면 집 들고 가요, 못 들고 가요? 못 들고 가지. 돈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지. 그러면 죽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뭐가 제일 필요하지? 믿음이에요, 믿음. 뭐? 믿음이 뭐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은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요. 야, 이놈아, 지옥이 어딨어? 지옥이 왜 없어요? 없어? 있어요. 없어? 지옥이 어떤 곳이야? 뜨거워요. 사우나탕이야? 사우나탕이 뭐가 뜨거워요? 찜질방이야? 에이, 뭐가 찜질방이에요? 그럼, 지옥이 어떤, 얼마나 뜨거운데? 잘 봐요. 너 어디 아파, 왜 그래? 지옥은 이렇게 뜨거워요. 아저씨, 예수님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후회해요. 나중에,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 다닐 걸, 가나안 종교대학에도 나갈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 믿을 걸, 그런 말이에요. 내가 속을 줄 알고, 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 교회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헌금 끌어내려고 그러는 거지. 나 절대 헌금 안 해. 나 11조 안 해.
난 절대 교회 안 다닐 거야. 아저씨,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 이 녀석아. 믿어요? 안 믿어.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예수 믿는 놈들이 제일 귀찮아. 아이고, 도망가자, 도망가자. 어디 갔지? 아이고, 근데 이게, 이 녀석 여기까지 못 따라오겠지. 아저씨, 아! 아유, 예수 믿는 놈들은 아주 정말 지겨워, 정말 지겨워. 아저씨, 아! 아저씨! 이렇게, 거지는 부자를 날마다 전도했지만, 부자는 교회를 나가질 않았어요. 아, 그러다가, 어느 날, 아, 이 거지도 죽고, 아, 이 부자도 죽게 되었어요. 사람은 다, 때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파.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네. 우리 나사로가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또 돈도 없었지만 또 온몸이 병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박수! 고맙습니다. 아, 나와 함께 가자. 정말 내가 전국을 가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아니, 우리 경매대학 여러분, 내가 전국을 가게 됐어요. 빨리 와요. 내가요, 전국을 가서 복을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해 드릴게요. 빨리 와요. 이리하여 우리 나사로는 전국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 그런데 아니, 부자도 그날 마침 죽게 되었어요. 이 부자는 떵떵거리면서 평천년 만년 살 줄 알았지만 결국은 심근경색에 걸려가지고 죽고 말았어요. 부자들아, 내가 다 병원에 좀 데려다 줘. 너무 숨막혀. 누구지? 나와 함께 지옥에 가자. 누구세요? 나를 지옥에서 온 악마 사탄이라. 너를 끌고 지옥에 가려고 왔다. 내가 왜 지옥을 가요? 그럼 어디가? 천국에 가요. 천국 없다며? 없나? 그럼 지옥도 없어야죠. 지옥이 왜 없어? 난 지옥 가기 싫어요. 지옥은 나쁜 곳이잖아요. 알긴 아는구만. 지옥은 아주 뜨거운 곳이야.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리고 먹을 것도 없어. 마실 것도 없지. 날마다 불 속에서 고통을 겪어야 되는 곳이야. 내가 왜 그 지옥을 가요?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놈이야. 너 자체가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가야 돼. 싫어요. 안 가요. 얘가 좋은 말로 하니까 안 되겠구만. 자,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게요, 갈게요, 갈게요. 자, 가자. 여러분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줘요. 아, 이렇게 그만. 이 부자는 바퀴에 끌려서 지옥에 가고 말았어요. 아, 그렇다면, 이 거지가 간 천국과 부자가 간 지옥이 과연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 아마 궁금할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몇십 년 안에 다 가게 되겠지만 미리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어요. 먼저, 이 거지가 간 천국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와, 여기 어디야? 와우. 오늘 나사로가 이 천국에 오는 날이에요. 아, 내가 오늘 우리 나사로를 깜짝 놀라게 해주어야지. 여기 숨어있다가 아주 깜짝 놀라게 해주어야지. 아, 천국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와. 근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에 오게 된 거야? 어, 맞아.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구나. 정말 성경 말씀이 맞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그러더니 정말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할아버지 누구세요? 아유, 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왜 또. 야, 인사 나중에. 근데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맞아요? 그래. 나는 저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이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천국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야. 아, 고맙습니다. 그래. 네, 전국에 오니까 어떠냐? 와, 정말 멋있어요. 와, 정말 멋있어요. 근데 이상하다. 뭐가? 전국에 왜 병원이 없어요? 어? 병원 왜? 아, 아프면 병원에 가서 주사 맞아야 돼요. 약 먹어야 돼요. 하하하. 전국에 병원이 필요 없어요. 왜요?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럼 코로나도 안 걸려요? 코로나가 왜 걸려? 마스크 쓸 필요가 없어요. 와, 근데 전국에 왜 홈플러스나 이마트도 없어요? 아, 그런 게 왜 필요해? 나 라면 사 먹어야 돼요. 나 배가 고파서 맨날 컵라면으로 끼니를 데웠단 말이에요. 전국에 그런 거 안 먹어요. 자 봐라, 이게 먹을 게 천지 아니야. 우와, 우와, 정말 먹을 게 천지네. 우와. 저걸 그냥 저걸 다 먹어요? 아, 저거 맛있지. 먹어봐. 우와, 저게 근데 무슨 나무 열매예요? 저거 다 생명과일이라고 한단다. 생명과. 우와, 생명과. 근데 애들이 저기서 막 수영을 하고 있어요. 수영하고 있지. 전국에 겨울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수영해도 돼요. 근데 밤에는 못하잖아요. 전국엔 밤이 없어요. 예? 그리고 잠잘 필요도 없어요. 전국에는 날마다 행복하게 노는 거야. 와, 근데 애들이 수영을 하다가 막 저 더러운 물을 막 마셔요. 무슨 소리야? 더러운 물이라니. 있잖아요, 애들이 수영하다가 몰래 오줌 싼단 말이에요. 근데 오줌 싼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국에 똥 오줌을 안 싸요. 그래? 정말이에요? 그래, 전국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똥 오줌을 안 싸요? 그럼. 와, 신기하다. 근데 내가 이 천국에서 몇 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래, 몇 년 동안 살 것 같니? 100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년. 1000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0년. 만년이요. 에게게 겨우 만년. 그럼 얼마나 살아요? 야,
할아버지는 머리에 면류관이 있는데 난 왜 없어요? 아, 면류관. 아, 면류관을 씌워줘야지. 누구나 천국에 들어오면 면류관 수여식을 하는 거야. 자, 너를 위해 준비된 면류관이 있으니, 야, 면류관 쓸 때 우리 다 같이 박수! 우와! 아, 뒤풀어졌다. 아, 고맙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전국 구경을 가겠어요. 근데요. 왜?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 돈이 아주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나하고 똑같은 날 죽었어요. 그런데? 근데 그 부자 아저씨는 왜 여기 못 왔어요? 그 부자 여기 못 와. 돈이 아주 많았어요. 돈이 많아도 못 와. 땅이 엄청 많았어요. 땅이 아무리 많아도 여기 못 와. 어, 근데 집이 엄청 컸는데 500평이 넘었어요. 집이 아무리 커도 여긴 못 와. 오직 믿음으로 오는 거야. 믿음. 와, 그렇지. 근데 어디 갔어요? 누가? 그 할아버지. 지옥 갔어. 어?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아유, 무서워. 어, 나 구경시켜주세요. 뭐야? 아니, 전국에 와서 왜 지옥 구경을 시켜달라고 해? 아,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조금만. 할아버지, 할아버지, 조금만 구경 시켜주세요. 조금만요. 어, 할아버지. 아이고, 참 이상한 녀석 다 왔네. 좋아. 그럼 내가 딱 5분 동안만 구경 시켜줄 테니까. 너 절대 지옥가 생각하면 안 돼. 두 번 다시는 가 생각하면 안 돼. 알았어요. 구경만 시켜줘요. 여러분들도 오늘 딱 한 번만 보여줄 테니까. 나중에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알았어요? 네. 대답이 시원찮아? 네. 전국 갈 거죠? 네. 아, 좋아. 그럼 날 따라오도록 해라. 어르신 여러분, 제가요, 지금요, 천국에 가서요, 아니, 지옥을 가서 지옥 구경을 해서 부자 아저씨가 어떻게 사는 걸 보려고 그러거든요. 빨리 와요! 잠깐만. 네, 지옥은 아주 끔찍한 곳입니다.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우리 절대로 이 지옥은 가면 안 돼요. 우리 한번 이 부자가 지옥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갔잖아요. 아, 난 몰랐어.
저기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부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나사로를 성남에 있는 우리 집에 좀 보내주세요. 왜? 우리 식구들이 교회가 옆에 가난한 교회가 있는데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식구들에게 전도를 해서 가난한 교회를 좀 다니게 하시고, 우리 형님들, 우리 동생들이 가난한 경로대학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제발 좀 가난한 경로대학도 다니고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안 된다. 왜요? 저 성남에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그 성남에 유명한 교회는 다 몰려있어. 유명한 목사는 다 몰려있어. 근데 그분들의 말을 듣지 않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말을 들을 것 같느냐? 그래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말하면 들을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절대로 하나님 말씀 들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단다. 그게 복식이야. 여러분 모두 다 교회 잘 다녀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다 이 아름다운 천국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나 좀 응원해 주세요. 나사로의 손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도 떨어뜨려 주세요. 천국과 지옥 사이엔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어서 물 한 방울도 내려갈 수가 없고 올라올 수도 없느니라. 나 좀 날려주세요. 자, 이제 가자. 우리 천국 구경을 가자꾸나. 네, 지옥은 너무 끔찍해요. 나 천국 구경 갈래요. 근데 다시는 보기 싫어요. 다시는 보기 싫어요. 나 좀 날려줘요. 나 좀 날려주고 가요. 나 좀 날려줘요. 만나도록 해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